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탑 50입니다. 탑 50은 탑 50입니다. 1레벨만 조심하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레벨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레벨은 50 상대로 티모가 맞딜하면은 좀 밀립니다. 실제로 밀려요. 아야. 아 이렇게 저 스킬 때문에 평타에 추가적인 스킬이 없는 티모가 1렙 맞딜만 밀립니다. 근데 2렙부터는 이겨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2렙부터는 이기기 때문에 잘 싸우는데. 자 미니언이 싸워주죠. 쫄 필요가 없어. 출동 준비 완료. 자 이렇게 50의 중요한 거 하나, Q평을 넣으세요. 평큐 넣으면 50 돌진기에다가 스킬을 맞을 수가 있는데 Q평을 넣어야지 50의 바세격 내려찍기를 안 맞습니다. 50 내려찍기만 안 맞으면 돼요. 돌진 자체는 그냥 맞을만 하고. 자 그리고 아 50이 라인 그래도 밀어줘서 지금 상황 되게 좋아요. 자 실명의 놀라운 힘. 자 실명 넣고 계속 이렇게 패시면 됩니다. 그리고 W 안 찍습니다. 왜? 많이 때리면 장땡이니까 그냥. 자 지금 50은 많이 때리면 그냥 장땡이거든요. 빼세요 빼세요. 어차피 못 잡아 내가. W 안 찍어서 못 따라가죠. 자 그리고 50 왔는데 자 실명부터 넣고 자 항상 Q평. 라인을 땡겨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견제할 수 있습니다. 호구라면 스킬 찍고 빠져. 자 뒤로 결국 돌아가죠. 경험치 날 뭐냐 너. 아 진짜 스킬 써서 가라. 이 걸어서는 못 간다. 레이놈 걸어서는 여기를 지나가지 못한다. 자 그리고 저 포션 다 빨았죠? 이거 좀 위험합니다. 전 포션을 다 빨았고 쟤는 그래도 하나 남아있어요. 물론 딜과는 내가 유리하겠지만. 자 이거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이 파세격 저거를 이제 한번 씹을 수 있는데 제가 보면 되게 그래도 똑똑하게 플레이했어요. 자 하지만 난 따라가서 때린다. 자 Q만 돌면 그때 때리면 되고. 자 정글이 앨리스입니다. AP 데미지죠? 조금 골 아프네. 있어야 되는데. 자 5렙. 자 그냥 이렇게 견제만 넣어도 되고. 자 우리 Q 없을 때 나 안 싸우면 그만이야. Q 없을 때 안 싸워주면 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자 우리 편이 일단 정글에서는 이득을 봤습니다. 정글에서 이득 봤으면 밀어. 무조건 이겨. 자 잘가요. 죽었어요. 자 요렇게 죽입니다. 계속 특히나 50은 마방을 빨리 안 올리고 딜 특성? 보통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딜로 딜로 하여튼 좀 죽이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평큐 정 이런 식으로 견제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죽이면 된다. 자 그리고 앨리스 때문에 사실 요거를 가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50은 이거 가야 돼요. 왜? 50 스킬은 실명을 넣어도 궁 돌기는 돕니다. 그래도 50은 돈다. 돌아요.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냥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데미지 깎아야 돼. 그래서 뭐다? 우리가 가는 것은 방어를 올려야 한다. 방어를 올려가지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요 평점화 평타 점화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 사람은 또 라인에 밀 것이고. 자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앨리스 오면 죽어요. 신발을 안 샀고 AD 방어력을 올렸기 때문에 앨리스가 오면 죽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리스가 일단은 미들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50 때리러 가면 된다. 그리고 레벨 차이 보이시죠? 레벨 차이가 나면은 안되지 당연히. 싸우면 안되죠. 50님 50님 이동속도만 잘 쓰면 노래됩니다.
와봐. 자, 그리고 오공 보시면은 마방 안 올렸죠. 역시 롱소드 같습니다. 마방 안 올리고 마방 안 올리고 롱소드를 갔기 때문에 그냥 싸울 수가 있다. 됐다, 죽였다. 가봐야 뭐, 네가 가봐야 오공이지. 잘 가.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6렙도 아닌 놈이 6렙이 사람한테 함부로 덤비는 거 아닙니다. 돌진하면 버섯 바로 깔아버리세요. 돌진하기 전에 급형을 넣었으면 미니언에, 그 주변에 있는 미니언 위에다가 버섯을 깔아버리시면 요런 식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버섯을 미니언 옆에 깔면은 오공이 분신으로 도망가다가 터지는 버섯에 슬로우 걸리고, 슬로우 걸린 오공 따라가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면 마나도 없고 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갔다가 오는데 이번엔 뭘 해야 되냐. 약간 호객님 기질이 보이기 때문에 신발을 살짝 삽니다. 자, 호객님의 기질이 보이는데 호객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뜯어먹어야 된다. 자, 뜯어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호객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이소! 자, 자, 앨리스가 와도 신발이 있기 때문에 무빙을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자, 어서 오이소! 어서 오이소! 아이고, 잘못 썼네. 다가올까봐 깔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좋은 데 쓸 겁니다. 이 버섯은 앨리스가 밟든 오공이 밟든 누구 하나는 밟아요. 결국 내가 신발이 있어서 좀 빠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오공이 도는데 앨리스 갱 오는 거. 자, 그거 하나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공 궁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궁 쓰면 오공 이동 속도가 올라가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에어먼 한 대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오공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디나이다. 굳이 무리해가지고 라인 밀고 키를 먹는 것보다는 디나이 위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 내려찍기. 아! 자, 이건 보기. 큰 거 먹었으니까 작은 건 포기하고. 자, 우리는 계속 밉니다. 계속 밀고 먹는 놈을 죽입시다. 그리고 스킬 계속 쓰다 보면 결국 마나가 부족해서 CS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쟤도. 오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 아이, 빨간 것은 무엇인가? 빨간 거를 가지고 공을 때리면 피가 좀 더 단다는 소문이 있던데. 자, 빨간 거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자, 그리고 전 이제 이거 스택 다 쌓았습니다. 방어력이랑 주문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도 티모가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었어요. 먹으러 와봐. 먹어봐. 잘 가. 어, 뭐야? 살려줄 것이 같아야. 안 살려준다. 자, 라인을 다시 한번 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도 전멸이 있어, 이 자식아. 자, 집에 갔다 오면 이제 아이템이, 모렐로를 가는데 1700원이니까 신발 팔면 안되나? 안되나? 포션, 신발, 와드 다 팔겠습니다. 와드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자, 모렐로를 완성해서 우리는 라인으로 가자. 자, 라인으로 가서 지금. 아이고! 와! 더블킬. 히들스틱 더블킬 축하드립니다! 신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버섯 밟아야 싸울 거고, 들어와야 싸울 거고, 안 들어오면은 나도 그냥 견제만 하고 말 건데, 따라가서 죽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거의 먹고 째고 죽이고 가고. 이거는 먹어라. 이걸 먹어. 먹어라.
자, 오공 안녕하세요. 오공님 오세요. 좀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왜 안 와? 자, 안 오면 대기요. 항상 그렇습니다. 상대가 안 오면 내 모습을 숨기면 됩니다. 숨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이면 됩니다. 당했습니다. 대기합시다. 자, 여기를 대기를 해서 상대를 때려 죽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공나 오공님 오공님 오공... 아! 밑에 있다! 오공이 밑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라인을 이렇게 밀고 요쪽에다가 이제 버섯 깔겠습니다. 이제 전진 배치. 자, 버섯 전진 배치 시작. 흥! W도 안 쓰고 맞아주마. 하하하하하하. 내가 방어력이 좀 높다 이놈들아. 112나 돼. 자, 112나 되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런 걸 버틸 수 있어요. 자, 저기 깔아주고 한 번 더 대... 아! 아, 라인 수합이네 이건. 자, 라인 수합을 하면 게이틀린이랑 알리스타가 오네요. 게이틀린은 정화 없고 방어막이고. 아닌가? 알리스타 여기 있고. 뭐야 이거! 라인 수합 아니니? 라인 수합 아닌고. 아닌가 보다. 그냥 단순히 탑을 벌... 어! 뭐야! 밥이다! 또 빨간 거 가져왔어! 보고 드립니다. 저 새빨간 소스! 내 입에 넣고 싶구나! 학살 중입니다. 아이고! 새빨간 저 색이 식욕을 돋구는구나! 잘 먹었다. 자, 이렇게 택배 아저씨가 저한테 택배를 주었어요. 빨간 택배를 가진 저는 오공이 안 와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제 라인 밀어버리자. 오공 안 죽여도 돼. 오, 죽일 필요가 없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벌써 배달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두 번째 레드, 세 번째 레드 둘 다 가져왔어 나한테. 오, 드래곤 킬. 한, 둘, 셋, 넷. 자, 파란 건 없니? 혹시 바란 거가 있다!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무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거 늦게 먹는데. 자, 버섯까지 써서 최대한 빨리. 됐다! 한, 둘, 셋, 넷. 좋은 타이밍이었어. 자, 15분 20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갔다 오는 시간은 20분 20초에 또 블루를 먹겠습니다. 아, 저기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버섯은 아꼈다가 박읍시다. 이거 먹는 데 쓸 버섯이 아닙니다. 버섯은 정글에 깔아가지고 나한테 오는 놈들 밟아 죽으라고 깔아야 됩니다. 절대 지금 깔면 안 됩니다. 안 깔 겁니다. 깔 생각이 지금 없어요. 이런 데 깔아야지. 와, 미도공. 오, 킬을 먹었니 근데? 자, 킬은 먹었니? 오, 먹었다. 이것으로 오공 300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원이에요. 좀 준비 완료. 자, 깔아. 자, 깔고 원래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갈랍니다. 400원만 더 모으면 삐까뻔쩍한 칼을 살 수 있어요. 400원만 더 모으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딴 데서 잘하고 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그만 죽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애들이 다 저기 있다는 증거. 처치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키를 잘 먹어 나미가? 자 못 밀어요. 있습니다. 자 못 미는데 이러는 이유는 이거 전멸 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직수 때문에. 출동 준비 완료. 자 직수궁의 전멸을 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여기 있는 거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 네셔 플러스 포션. 네셔와 포션이 있다면 우리는 탑라인에서 집으로 오기는 와야겠지만은 웬만해 가지고는 집에 잘은 안 갈 겁니다. 왜냐 20분에 블루 나오거든요. 블루 먹을 겁니다. 20분 20초에 또 추가 블루가 있고 지금 이 만화로 3분만 버티면 됩니다. 3분만 버텨서 블루 나올 때까지 깨겠다가 블루 먹고 다시 버섯 깔고 40% 쿨감이니까 버섯 더럽게 많고 더럽게 많은 버섯 깔면 애들이 쳐들어와도 도망갈 수가 있고 죽여도 되고 아니면은 집에 가기 귀찮으면 뒤지면 되고 죽이고 죽으세요. 그래도 돼. 누군가한테 죽어줘야 될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죽어줘도 됩니다. 죽어준 만큼 몸값이 초기화가 되잖아요. 어때? 자 그렇다. 와 왜 밀리고 있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우리 편 미드가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밀어가지고 저기에 있는 2차 타워 밀겠습니다. 자 또 깔어. 2분요 2분 되면 또 블루가 나옵니다. 블루 먹으면 나는 기분 좋고 저쪽에 미드라인 직스는 빡치고 우리 편도 기분 좋고 그러고 나니까 정글러한테 왜 시간 체크 안 하냐고 정글러 욕먹고 그러면은 저쪽 애들은 이제 정치질을 시작한다. 정치질을 시작을 하면은 아주 재밌어요. 어 또 밀자. 안 밀라 그랬는데 애들이 다 여기 있어. 자 아이들이 저쪽에 있는 블루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어 밀어. 오케이 잘한다. 출동 준비 완료. 도저히 막을 자 오공은 집에 감. 근데 오공은 날 못 막음. 자 그래서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어 갈려다가 안 감. 심지어 갈려다가 안 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타워를 밀 수가 있습니다. 빨리 밀어. 자 밀어. 빨리 밀고. 자 D웨이브까지는 먹고 자 그 다음에 정글 몹을 한 두어 개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블루를 먹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막으러 오세요. 자 블루가 드시고 싶으시면 선불로 피를 지불하세요. 이 세상 모든 건 등가 교환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교환을 해야지. 자, 제압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먹고 옆에 거 먹자. 자, 10초 동안 할 게 없으므로 왼쪽에 있는 레이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레이스 먹고 블루 8 9 땡 나와라. 자, 공속 약간 올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거 먹어주고 자,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지워야 됩니다. 주권의식을 가지세요. 제 겁니다. 30초 이번에는 중요한 건 뭐다? 주권의식이다. 내가 이 정글의 주인이다! 라는 주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짠. 자, 그리고 나면 또 위에 것도 먹어주고 위에 거 먹고 나서 애들이 오면은 위에서 싸우면 되고 왜? 우리 집이니까. 걔도 자기 땅에서는 먹거든. 어 이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왠지 죽으실 것 같아서 때려봤어요. 잠잠히 치비자. 1,2,3,4 왜? 얼굴 와봐. 와보세요. 아직 한 번 남았어! 잠잠히 아이 좋아. 또 레드네. 레드를 치셨네. 자, 레드를 받았습니다. 레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탓탓탓 으이. 자, 그 다음에 나라의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이제 밀었으니까 하나 더 밀면 되는데 이제 무리할 필요 없어요.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템 나올 때가 됐는데 서렌더! 슉! 뻥! 자, 저 친구가 축포를 날려주었습니다.
딜 봅시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딜을 냈는가. 자, 우리의 딜 오공을 때려서 없애버린 우리의 딜. 우와, 그부 1등. 그부가 캐리했네. 우리는 탑에서 오공 괴롭힌 거 말고는 타워 깨고 블루 뺏어 먹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끝! 착하네.